계속해서 우리 아인교회 환우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속히 일어나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더욱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지만 저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환우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좌절케 하는 모든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는 권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들의 환부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 회복된 하나님 자유함을 얻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어두운 시절, 하나님 괴롭고 외로운 시절을 지날 때에 참 치유자가 되시고 참 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환우들 주님 속히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의 시간이 변화되어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에서 소망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희영, 김나연, 박미영, 박은혜, 박종은, 이미연, 정복임, 조지숙, 한효와, 황정민, 주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하나님 열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과 방황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이 시간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하나님 임재와 그 은혜 앞에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함께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지연, 김두민, 김선아, 노아엘, 노현우, 민태기, 박성준, 박정아, 박정인, 박하원, 안태윤, 윤주용, 이유진, 이용성, 장두영, 장두성, 장서영, 장하영, 장혜영, 정재임, 주님께는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귀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들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진리의 빛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이 순결한 믿음의 신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기도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녘의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에 다시 한번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에 물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고 거룩한 주의 순결한 신부들로 하나님 거듭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통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통치자들과 하나님 권세들과 하나님 어둠의 모든 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발 앞에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단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뒤덮고 있는 세속의 물결들이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7일에 있는 주님 그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연합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회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이 나라가 하나님 운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나라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 새 생명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고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인 줄 압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예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총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도구 삼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깨닫는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예배,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 새 생명 얻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들 결박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예배를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였던 그 마리아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 말씀하시는 그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박수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셀기 되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셀기 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눈보다 더위에 밝히는 것 눈보다 더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을 보는 것 밝히시니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밝게 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합니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날마다 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왕의 위엄과 능력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으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건조하고 병들어 있고 마음부터 있는 냉랭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는 우리들의 믿음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으시며 새롭게 이끌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소망 삼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짜가 되면 안 되고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두가 이 시간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아버지의 힘으로 주시옵소서. 모두가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말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셨고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설명하고 우리가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이 냉랭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어도 평안한 마음을 아버지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유한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만족되신 천국과 그 하늘나라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결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 잘못된 생각들, 고집들, 하나님 죄악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행위를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그 영역을 우리가 더욱더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살피어 주시며 하나님 오늘 특별히 새 가족들의 마음을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결단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크리스천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s.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아인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늘 예배에 방문하신 분 계시다면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새가족 방문자분 계실까요? 네, 계십니다. 네, 우리 뒤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와 잠깐 목양실에서 교제하시기 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꼭 하시고 저와 우리 새가족 오늘 성도님 꼭 저와 한번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산 아인교회는 계속해서 성경 읽기 훈련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참조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했던 대로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4달, 5달 사이에 오셨던 모든 방문자 성도님들, 또한 새가족 성도님들, 또한 새가족이다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초대를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야외에 나가기로 했었지만 너무나 인원이 많은 관계로 특별히 오늘 우리 전 교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인하우스, 사랑하는 우리 아인하우스에서 장소를 대여해 주셔서 식당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요. 또한 새가족분들은 식사 후에 따로 그 옆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저와 함께 잠깐 우리 이야기 나누고 돌아가는 시간 새가족 모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돌아가시지 않으실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 인원수대로 딱 맞춰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맛있는 음식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고기와 밥과 국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오셔서 모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영상 봤던 것처럼 1027 우리 200만 연합예배 우리 한국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며 또한 함께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저희도 같이 가고요. 11시 예배 후에 출발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버스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셔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지인분들이 있을 텐데요. 신청서를 저희가 오늘 배부해드렸습니다. 여기 주보에 준비되어 있고요. 또한 필경 때에 보면 이 홍보 전단지가 여러 장 제가 비치를 좀 해달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함께
참석하실 분들 신청서 내주시면은 저희가 다 체크해서 같이 버스 빌려서 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그날 저희가 예배를 조금 30분 정도 일찍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미정이고요. 추후에 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가 간다고 뭐가 바뀌어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커다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고 또한 이번엔 보니까 감사하게도 대형 교회들이 먼저 자진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올 것인데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그것을 준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다음 주 우리 청장년들,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도요 같이 우리 풋살 경기를 하겠습니다. 10월 6일 다음 세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전도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금요 성령 집회도 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항상 문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 모임 청소 시간 있습니다. 또한 교우 동정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인교회 이무령 홍지민 성도 가정이 이제 9월 30일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분만이기 때문에 솔직히 예정일은 이때지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이가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나요? 네,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의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가? 개 꿈을 꿨습니다. 네, 개 꿈이 그 개가 아니고 진짜 바다에 사는 개예요. 그 개가 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개가 어떻게 했느냐면 바닷속에 있는 개가요. 사람들이 배에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고철도 버리고 전자제품도 안 쓰는 거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막 모아서 재활용해서 라디오를 만드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저게 또 무슨 소린가? 목사님이 요즘 힘드신가 보다. 미치셨나? 이런 표정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왜 그런 꿈을 꿨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걸 하도 저가 같이 봐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제 꿈에서 두 꽃게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한 꽃게는 그 막 이 고철들을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라디오를 만드는데요. 한 꽃게는 그냥 이 겉모습만 라디오로 된 그냥 이거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겉모습만 라디오예요. 속엔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막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막 만들어요. 빨리 만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꽃게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라디오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안에 회로기판 다 조립하고 납땜하고 그러니까 진짜 라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꽃게가 답답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느냐. 좀 대충 빨리빨리 만들면 되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뭐라고 하니까 그 옆에 꽃게가 나는 시간이 걸려도 진짜 라디오를 만들 거야. 나는 소리가 나는 진짜 라디오를 만들 거야 하면서 막 라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제 꿈에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꽃게가 야 어차피 여기 바닷속이라 물 소리 안 나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꽃게가 그래도 나는 진짜 라디오를 만들 거야 하면서 아주 느리지만 진짜 라디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꿈이 깼습니다. 꿈이 깼는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꿈에 뭐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꽃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어차피 바닷속이라 소리도 안 나와. 이거 제가 한 얘기예요. 그렇게 막 제가 면박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꽃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 라디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주님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주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주님께서 개꿈이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 혹시 제가 가짜가 아닙니까? 내가 가짜라서 내가 가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저보고 진짜가 되라고 진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묵상을 가지고 오늘 설교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는요 미련하리만큼 진짜를 만들기를 고집해요. 그런데 가짜는요 그냥 똑같이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 열망과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가 되기를 위하여 애쓰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주님 앞에 진짜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정말 되고 싶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그냥 살지 않으실 겁니다. 진짜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망이 전혀 없고 목마름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한 교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끼고 주일에 겨우 교회 한번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꽤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 보실 때 가짜예요. 분명히 가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삶에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예요. 똑같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고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과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진짜 종과 가짜 종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어요.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순종의 삶입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 다 동일하게 앉아있고 저는 멀끔하게 차려입고 설교도 하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진짜 라디오는 소리를 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목소리를 전해주지만 가짜 라디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영향력도 남에게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향기가 돼서 나를 통하여 그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러나 가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동일한 것 같지만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들의 코를 찌르고 남들을 괴롭게 하는 인생, 그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 향기니까 향 좀 어떻게 좀 노력해서 뿜어봐. 좀 어떻게 좀 향 좀 내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한 정말 진짜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자연스럽게 뭐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너는 냄새를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향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향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숯불고기집을 이렇게 지나가면 고기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카페를 지나가면 아주 향긋한 이제 커피 향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들어가서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침구류를 막 빨아서 세탁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피 좋은 냄새 막 나면 어때요? 거기에 푹 안겨서 자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는 예수의 향기를 맡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 나도 교회 가보고 싶다. 어? 나도 저 사람처럼, 쟤처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어? 예수님은 누구일까? 궁금해지고 따라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비와 벌이 꽃의 향기에 이끌려서 끌려오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삶을 보고 내 말을 듣고 내 행실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이 없다, 향기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진짜가 맞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면서 강당에 세팅을 할 때 꽃병에 꽃을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세팅을 했어요. 어제 그 꽃을 이렇게 보는데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꽃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꽃이거든요. 조화예요. 가짜 꽃.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가짜구나.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모태신앙이고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의 향기가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는 겁니다. 무슨 편지를 쓰는가?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그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이 이제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며 이제 그들을 그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주셨고 용서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힘든 일을 했어도 저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아들이고 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피해 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짜증나고 그런 마음에 붙들려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 복음을 알아야 하는 사람,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틈에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보고 주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해라, 속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당시에 이 로마 이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개선 행렬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부활절 퍼레이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쫙 서서 멋지게 이제 승리한 군사들이 월계관을 쓰고 이제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들어와요. 그럼 맨 앞에 사슬에 묶인 포로들이 이제 끌려 맨 앞에 서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 뒤에 승리한 군사들이 이제 막 상처 입고 피 흘린 군사들이 승리의 관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차를 타고 장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로마의 이 광장으로 쭉 들어올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꽃잎을 뿌리고 승리한 우리 군대를 환호하고 향을 피웠다는 겁니다. 거기 향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하고 돌아온 모든 군인들은 또한 포로들은 그 향냄새를 맡았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향을 맡는 것이 포로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이제 이 향이 끝나고 이제 들어가면 나는 죽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거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운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향이 승리의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어요. 그 승리의 소식이, 그 향기가 영접하는 우리들에게는 능력과 기쁨과 생명과 감사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게 보일 수 있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고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승리와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향기를 정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성도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80살이 넘으셨어요. 어르신이십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몇 번 갈아타시고 어렵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듣게 됐는데 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저에게 표현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아무리 못 배웠고 아무리 몰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는 알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가짜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인 것 같으나 가짜입니다. 겉으로는 할 것 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 제가 볼 땐 가짜입니다. 그분에겐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저에게 건축 헌금을 하라고, 돈을 달라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따돌리고 흠집 잡고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요 목사님 나이도 많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성경도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어서 말씀도 잘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몰라도 그건 제가 알아요. 그 목사님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동시에 저에게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난 진짜인가? 나는 진짜라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건가? 나는 진짜라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설교하고 사역하고 다 하지만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용서와 순종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마음 하나로 오늘 섰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인교회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데려가실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성경 지식 많이 알면 진짜입니까? 교회 잘 다니면 진짜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 진짜입니까? 사역 경험이 많으면 진짜입니까? 많은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 진짜가 됩니까? 10월 27일 동성애 집회 참석하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진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진짜입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 지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걸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전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가 맞다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꽃은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꽃의 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꽃을 찾아보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향기는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향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공기를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 가정, 교회, 직장, 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시냐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걸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좀 별건 아니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면 쿠폰을 한 장 찍어줘요. 10잔을 먹으면 10개를 찍어주면 한 잔을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그럼 저게 이제 10개를 찍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돈 안 내고 먹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걸 내면 이제 커피를 오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여기서 맨날 설교 준비하는데 언젠간 저 점원들이, 저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내가 목사인 걸 나중에 알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그래, 이 쿠폰 안 쓰자. 그리고 그냥 돈으로 결제를 하고 그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제가 다 모은 건데 갖고 계시다가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 있으면 그분에게 한 잔 맛있는 걸로 해서 드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인처럼 바라보면서 그렇게 꼭 하겠다고 하면서 되게 막 화난 얼굴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저 먹고 싶었어요. 근데 쓰고 싶었다고요. 근데 그걸 왜 쓰지 않았는가. 조금이라도 그 향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삶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그 기회가 올 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용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 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과 용서. 그거 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요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거는요, 맡으면 신기해요. 그걸 이렇게 떠올라요. 조향사들은 200가지의 향기, 천연향을 구분하고 500가지의 합성향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 냄새들을 섞어서 향수를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향수들은 보면 과일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향수는 꽃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향수는 어떤 장소가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경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그 향을 맡으면 그 과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렌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향을 맡으면 장미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향을 맡으면
숲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향을 맡으면 갑자기 바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향은 어떠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를 대신해서 향기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맡고 누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떠올라야 돼요. 나의 헌신과 용서와 사랑과 나의 이 화합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흐릿하게나마 보여줄 수 있고 떠올리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 한 번만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요. 성경은 읽어본 적이 없지만 왠지 저 사람을 보면 예수를 알 것 같고 나도 한번 교회를 따라가고 싶은, 궁금해한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린 어떻습니까? 너무 내가 드러나요. 내 냄새가 너무 강해요. 내 향이 너무 세요.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덮어버려요. 내 냄새가 사라지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냄새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모든 영역에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더럽고 추악한 욕심과 이 이중적임과 높아지려는 마음과 이 역한 냄새들만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오면 피해요. 코를 막아요. 인상을 찡그려요. 상처를 받아요. 떠나요. 너가 믿는 예수 난 안 믿는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색, 무취해, 향기 없는, 색깔 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것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친구들에게 먼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향기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코를 막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은 향기롭다 느낍니까? 그런 향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향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만 향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의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전쯤인가요?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때 한 기사를 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예계 중소기획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참 성품이 좋으신 한 대표님, 60이 다 되신 대표님이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 이제 나의 인생의 꿈으로 이 여자 아이들을 가지고 데리고 이 걸그룹을 만들어서 가수로 데뷔시켜서 이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명을 이제 팀을 꾸려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위하여 이제 가르쳐 주고 이제 무대에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게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내 가장 아끼는 차도 팔고 시계도 팔고 다 팔아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좋은 숙소에 들어가게 해주고 좋은 거 먹게 해주고 가르쳐 주고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질 나쁜 프로듀서 한 명이 들어와서 중간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대표와의 사이를 다 이간질 시켜놓고 중간에서 그 저작권, 노래 저작권도 뺏어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더 큰 그룹의 회사로 팔아넘기려고 작업들을 막 하고 있었던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뉴스에 엄청 나왔어요. 이게 잘못했으면은, 묻히면은 그냥 그분은 망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그걸로 끝장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 언론을 타게 되고 알게 돼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게 됐고요.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애들이 욕심에 눈이 멀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딸처럼 여겨주던 대표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사건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정말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그토록 이렇게 잘해줬는데 날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토록 믿었던 사람, 다 맡겼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요,
끝까지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용서하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유심 깊게 주의 깊게 보고 이렇게 이입해서 볼 수 있었냐면, 제가 짧지만 몇 년간 가게를 운영해 보면서 믿었던 직원, 믿었던 사람, 잘해줬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아픔을 그 짧은 시간에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참 순수하고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독해졌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못했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그 시기에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미워했어요. 용서를 못했어요. 품어주지도 못했어요.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물론 마지막은 겉으로는 다 좋게 보냈습니다. 다 좋게 챙겨주고 해서 인사하고 상품권도 주고 해서 오히려 더 잘해서 보냈어요. 근데 제 내면에서는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너와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너와 다시는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말 잘해줬거든요. 모르겠어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순수하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배신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런데 너무너무나 참 감동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님께 얘기를 했대요. 대표님, 포기하세요. 이미 다 아이들은 떠났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세요. 새로운 아이들로 다시 이 길을 꾸려서 하시면 저희들이 CD도 사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팬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긍휼을 입은 거죠. 근데도 그 대표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기다린다. 그 아이들이 돌아올 거다. 이걸 믿고 그 아이들을 용서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칼 꽂고 떠난 애들을 어떻게 다시 받아주냐고. 한 번 뒤통수 친 아이들은 또 친다고. 다 사람들이 말리고 욕하고 막 이래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한 아이가 중간에 회심을 한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건 거예요. 대표님께. 전화를 걸어서. 돌아가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죄송하다. 하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 명만 돌아왔어요. 네 명 중에서.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 아이도 이 대표님께 죄송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다시 팀이 결성이 되고 다시 다섯 명이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지난주인가요? 다시 컴백했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이제 아이돌에 빠졌구나. 아유 정말 큰일이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제가 왜 그 가수들을 응원하고 왜 그걸 하냐면요, 보냐면요, 그 대표님 때문이에요. 저처럼 애들은 필요 없어요. 애들은 별 관심이 없고 그 대표님 때문에 응원하는 팬들이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요, 뭐냐면 그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이 지금도 또 소송을 걸었어요. 10억의 소송 막 걸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그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직도 그 세 명을 기다린다. 이미 이제 버려도 되잖아요. 놓아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성공했어요. 재기했어요. 복수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잘 하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은요, 뭐라고 하냐면, 난 아직도 그 세 명의 아이들을 욕할 마음이 없다. 그 아이들을 욕하지 말아달라. 그 아이들은 조종당했을 뿐이다. 그 아이들이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난 믿는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누군가 우리들을 찾아볼 때, 검색할 때, 우리들의 이름이 나왔을 때 배신당하고 뒤통수 치고 싸우고 깨지고 이런 가수들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은 다 하나 되고, 결국은 다 사랑하고, 결국은 다 용서해주고, 모든 허물을 덮어줘서 결국은 화합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그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찡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이런 분이 여기 계실 수가 있을까 하고 막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겠지만 그분의 그 말을 듣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그분을 보는데 그분의 삶을 보는데 결정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나도 얼마나 좋을까. 한국 교계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인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도 꼭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꼭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잠을 못 자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앞에선 사랑 많은 척, 점잖은 척 하지만 뒤에선 열받아요. 화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성자로 불리셨던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할아버님 고 박용익 목사님 유언이 있으셨죠. 사랑하는 손주, 이제 종이 된 박 목사님께 유언처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변명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할 때, 낮은 곳에서 섬길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뿜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향기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평생의 목회의 길에 너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자들의 마땅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다 뭐예요? 영향력을 미치라는 얘기예요.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비추라는 거예요. 네가 녹아 없어질지언정 짠맛을 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주의 향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의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되어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나를 모릅니다. 누가 나를 아는가?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압니다. 먼저는 내 가족들이 나를 압니다. 내 자녀가 나를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형제들이 나를 압니다. 냉철하게 물어보세요. 난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걸요. 대답이 다를걸요.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잡았대도 난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내가 정확한 거예요. 나에겐 정말 사랑이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공동체 목사님들, 종들은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노트를 사라.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좀 훈련시켜달라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나의 단점 좀 얘기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내가 상처 준 거 있냐,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냐, 내가 뭐 고쳐야 되냐, 이거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아세요? 막 말하고 싶어, 변명하고 싶어요. 너 이거 아니야, 이거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꾹 다 삼키고 쓰는 거예요. 그래, 난 이런 사람이야. 난 게으른 사람이야. 난 이중적인 사람이야. 난 음란한 사람이야. 난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야. 난 화내는 사람이야. 이거를 다 쓰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얼마나 참 고되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진짜 많이 하셔서 저한테 오셔서 자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런 거 얘기해 주지 마세요. 사람은 그걸 다 기억해요.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기도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 나예요. 때론 어떤 사람은 정말 돌직구로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프지만 그게 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겐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배려와 헌신과 용서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항상 기도해 주실 때 그런 감사한 기도를 해주세요. 어떤 기도를 해주시냐면 하나님 이 종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종들이 반짝 쓰임 받지만 지는 별들이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거나 유혹에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버리거나 변질되거나 배교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향기를 중간에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 종이 미약하지만 작은 향이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다가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걸 정말 뼈저리게 감사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스무 살 때 다락방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 있어요. 복음성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시죠? 가시밭에서 자라는 백합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합꽃은 가시에 찔릴 때마다 깊은 향기를 내는 거예요. 깊이 찔릴수록 깊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더 많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의 향기가, 가시에 찔린 예수의 향기가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바람아 불어라 하는 그 찬양 아닙니까? 우리도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못 박히셔서 찔리시고 죽으심으로 예수의 향기가 온 인류를 덮었고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찔리고 아플 때 똑같이 복수하시겠습니까? 똑같이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향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전해지는가? 내가 죽을 때,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짜증날 때, 미울 때, 그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처럼 미울 때 더 잘해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그때 입을 닫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향기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 찬양하십니까?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사람을 용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하나님 오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에겐 사랑도 용서도 희생도 헌신도 아무것도 없었음을 하나님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가짜 연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제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진실한 정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고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우리의 색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새하얗게 세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취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계 열방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진실한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담는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섭니다.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신실한 정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에 다음 세대도 기도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누군가는요 나에게 칼을 꽂고 나간 사람도 다 품어주고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용서할 수 없고 가족들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죽고 낮아져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긍휼의 용서의 마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소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정직이 될 것이니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되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용서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신실한 청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매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객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그 거친 나무 위에 올라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모든 능멸과 모욕 다 겪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구타 당하시고 능멸 당하시고 성희롱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다 겪으셔도 나를 위해서 묵묵히 어린 양처럼 순교하셨던 죽으셨던 부활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냉랭한 강철 같은 얼음짝 같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사람 되지 못하여도 엄청난 일 하지 못하여도 내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와서 찍고 돌아가는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단호한 결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헌금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영혼들 정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굴주리지 않도록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부터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서부터 용서하고 화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뿌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서와 사랑의 향기를 우리에게 맡게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용서해 주지 않겠니? 이야기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깊은 만져주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퍼뜨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아인교회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또한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그 속한 모든 권속과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하나님 죄악된 삶을 회개하며 이제는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나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참 향기로운 주님의 보배로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들을
하나님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있고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가운데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녹아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이 영약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부모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나는 화